그런데 여기도 질세라 푸짐한 막걸리 한 상이 더 잘 차려지고 그중 사람들의 젓가락질을 쉴 수 없게 한 음식이 있다는데요. 다들 볶음 김치 같은데 뭐 드세요? 호로록 하시네. 김치? 김치찜? 김치찜이 특히 또 맛있는 것 같아요. 돼지 김치찜? 네, 김치찜. 이게 생강상추찜입니다. 모든 사람만 안다는 소문의 맛. 만들었다면 동의난다는 그 김치찜. 그래서 맛이 어떻다고요? 아, 저 무도 먹고 싶다. 해줘요, 다. 와서 직접 먹어봐야 그 맛을 알지. 수육과 이 김치찜이 같이 잘 조화 어울려져가지고 아, 정말 이 막걸리하고는 최고의 궁합인 것 같습니다. 자, 김치찜 들어갑니다. 일단 무를 깔고 1년 된 잘 익은 묵은지를 올리는데요. 이때 무가 해주는 역할이 있다고 하지요? 오랜 시간 조리를 해도 타지를 않고 그리고 이 무에 이제 김치랑 고기의 맛이 들어서 그렇죠. 더욱더 맛있게 그 되거든요. 무가 맛있는 거예요. 여기에 멸치와 밴댕이 그리고 다시마로 우려낸 육수를 붓고 한 소끔 끓입니다. 아이고 밥도둑이네. 김치가 야들야들해지면 삼겹살과 냄새를 잡을 마늘을 넣는데요. 이 가게 운명의 음식이라는군요. 막걸리가 원래 김치랑 잘 어울리는데 손님들의 영양 균형을 생각해서 돼지고기를 넣고 김치찜을 하게 되었거든요. 오, 와, 저 뭐 떨리는 거 보세요. 어이구야. 넘어가. 아, 맛있겠다. 이러하니 리필은 기본이요. 그 맛 잊지 못해 포장해 가는 손님도 있다는데요. 아, 포장도 돼요? 이걸 따로. 김치찜 삼겹살은 묵은지에 싸서 먹어야 최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고기의 부드러움과 김치의 감칠맛이 환상궁합을 자랑합니다. 진짜 맛있겠다. 김치도 잘 삶아졌고 돼지고기 냄새도 안 나고 너무너무 맛있어요. 대구에는 이렇게 이 가격에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데가 없는데 여기는 푸짐할 뿐만이 아니라 맛까지 보장돼 있는 그런 가게인 것 같아요. 매일 빠지셨네요 그냥. 그런데 이 김치찜에 라이벌이 있답니다. 이건 뭐예요? 저희 어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막걸리 거 아닌 거 직접 만드신 거라니. 뭘까요? 막걸리랑 비슷하긴 한데. 이게 뭐예요? 된장국 색인데? 그러니까 미숫가루가 있나요? 무주예요. 아, 무주. 무주에서 드시는 건가요? 아니, 저희 여기 사장님이 서비스를 주셨어요. 무주 달콤하게 맛있죠. 모주는 색깔부터가 막걸리와 확연히 다른데요. 이 집에서만 선보이는 귀한 서비스랍니다. 술이 안 같아요. 그냥 여자들도 맛있어요. 먹기에 딱 부담 없이 잘 먹을 것 같아요. 단맛도 있고 그냥 계피향이 나는데 되게 잘 들어가요. 기억해두세요. 주로 주말에 온 손님들에게 그 행운이 돌아간다는군요. 모주에는 계피를 중심으로 다양한 한약재가 들어가는데요. 사장님이 꼭 넣는 게 있다는군요. 인삼이 왜 들어가나요? 쌉쌀하면서 달짝지근한 그런 사피닌 그런 게 많이 들어가지고 그 인삼을 넣으면 또 더 고급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대추에 생강까지 넣고 장장 4시간을 푹 끓여야 하죠. 과정을 보아하니 이건 보약인데요. 이야, 이것만 마셔도 힘이 나겠어요. 사실 모주는 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데요. 어머니의 정성으로 만든 술이라 해서 이름이 붙여졌지요. 한약재를 다 넣고 막걸리와 섞은 후에는 다시 한번 끓여서 알코올을 날리는데요. 1도에서 2도 사이로 낮은 도수, 모주가 해장술로